네, 이제 우리가 when, where, why, how 의문사 의문 부사절에서 마지막 우리 how에 관련된 문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렵진 않아서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how는 제가 좀 어렵죠.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7번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요새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얼마나 중요해지.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남자가 저 뭐지? 그 여자들이 이상형 이런 거 하면은 남자 뭘 뭐하니 보느냐 그러면 뭐 키 보고 그래도 난 할 말이 없구나. 그다음에 뭐 성격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성격? 성격은 할 말이 많지. 나 성격은 좋아. 아닌가? 근데 니는 씨. 뭐야? 성격. 그랬는데 요새는 아예 대놓고 그러죠. 능력. 그지? 돈이지 뭐. 그죠? 뭐 돈도 중요하죠. 근데 그냥 그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돈 많은 남자는 그럼 나한테 뭘 원할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자분들 입장에서 아 그래 내가 돈 많은 남자 좋으면 돈 많은 남자는 과연 나로부터 무엇을 원할까? 그죠? Okay, you gotta think about the issue. Okay, of the what kind of thing does the rich guy want from me?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if you have nothing to offer him, then You made a wrong decision. 여러분이 그 부자 남자한테 줄 게 없으면 여러분은 잘못 결정을 내린 거다.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내 교재에 다 이런 거 집어넣은 거야. 성격이 중요하죠.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 거지. 돈이야. 그거 뭐 중요한가? 아무튼 뭐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서글프더라고 이런 거. 자,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주어인 건 다 아시겠죠? 4천만이 다 아는 주어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에이, 더 쉽게 가볼게. 내가는 영어로 뭐예요? 아이고, 얼마나는 영어로 뭐야? How. 부자이다는 뭐야? Rich. 그죠? 하나 빠졌지. 이다는 있어야 되죠. 동사는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 I에 해당하는 거니까 M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어. 그죠? 이거를 어떻게 샤락 순서에 맞춰서 풀어내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뭐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얼마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이면 돼요. 맞습니까? 이만큼 부자인 거, 요만큼 부자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how가 먼저 온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내가 부자다 그래서 I am rich로 가시면 안 된다. 그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 How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면 우리말에서 뭘로 해석이 돼요? 어떻게로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내가 부자야? 나 왜 부자야? 도대체 어떻게 부자야 내가?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공식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얼마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돼? 얼마나 부자인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얼마나 부자인지 붙어 다녀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잡으셔야 돼.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How rich is not important. 이렇게 갈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주어 동사는 일단 I am으로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How rich I am. 이렇게 가셔야 돼. 조금 어색하죠? M 다음에 뭐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equal라고 보시고 I equal how rich인데 이게 중요하니까 먼저 나갔다.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거는 좀 연습을 해둡시다. 까다롭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따져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ow rich I am 이런 거 정도는 좀 외워둡시다. 오케이?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How rich you are. 그죠? 그죠? 우리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뭐예요? How rich my father is. 이렇게 그죠? 주어 동사 순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두시라고. 그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How rich I am.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뒤에다가 is not importa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같이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How rich. 그 다음에 누가 어떻다고? 시작. How rich I am. 그게 어쨌다고요? 시작. How rich I am is not important. 됐죠? 자, 연결해서 시작. How rich I am is not important. 됐죠? 자, 조금 변형된 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 건물이 얼마나, 아,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의지만 있으면 정복할 수 있어. 아,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How high.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How high is not important. 이것도 영어예요. How high. 그 다음에 뭐가? The mountain is. 그죠? 그 산이니까 the mountain 해야지, 그죠? 다시 한번 시작. How high the mountain is. 그게 어쨌다고? Is not important. 아, 이거 또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지금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이거 여기다 쓸게요. How high. 그 다음에요, 뭐가? 그 산이 the mountain. is 여기 비동사 와야 되지, 그죠? 되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다고? 중요하지 않아요니까 is not important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하여튼 무슨 일이 생겨요? is가 두 번이 나와. 엄마나? 그죠? 비동사를 두 번 써도 되나요? 그랬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 비동사는 뭐예요? 주어는 equal important가 아니다 할 때 그때 equal이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equal은 뭐야? The mountain is high. 그죠? 여기에 걸리는 is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마치 나란히 온 것 같지만 이게 틀렸다라고 보이시면 영어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 나온 is는요. 주어 안에 주어 동사가 또 들어있는 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 안에 들어있는 주어 동사의 동사고. 됐죠? 요 동사는 뭐야? 이 전체를 덩어리로 주어로 봤을 때 동사고. 자, 그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is가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 토익에 나오면요. 백발백중 틀려요. 왜 틀릴까? 이렇게 외우거든. 동사는 비동사가 어떻게 두 개가 연달아 나와. 동사는 하나만 와야 돼요. 이렇게 항상 배워보다 보니까 is 두 개가 오면은 뭐, 뭐야 이게 틀렸지 이렇게 보는 쉽다. 그죠? 그러나 구조를 알고요. 의미를 들여다보는 사람한테는 와도 어색한 거 아니다. 끊어 읽어야죠. 대신에. 그죠? How high the mountain is. 이게 그죠? 주어니까. 그 다음에 is not important. 이렇게 해서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것까지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됐죠? 여러분 꿈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꿈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한마디로 뭐야? 얼마나 큰지. 뭐예요? How big. 뭐가? Your dream is. 되셨나요? 다시 한번 시작. How big your dream is. 얼마나 큰지. 뭐가? 너의 꿈이. 그죠? 그래서 How big your dream is. 그게 중요하다. 또 is 나와야죠. 그죠? Is importa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How big your dream is. Is important. 이렇게 How big your dream is. 주어예요. 그 어쨌다고? Is important. 이렇게 보셔야 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How I am rich로 쓰면 틀린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뭐 주어가 뭐 기니까 위에 거는 안 바꿨는데 이거는 그냥 서술로부터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가도 헷갈린다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그거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먼저부터 씁시다. 그죠? it is important. 그 이제 뭐가 궁금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궁금하죠. 그죠?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죠? 요건데. 그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죠? 알고 있어. 근데 도대체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당연히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거죠. 이거 띄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결해서 how 많이는 뭐예요? much지. 그죠? 아는 거는 뭐 셀 수 없으니까. 그죠? 아는 건 양으로 치니까. 그래서 how much. 그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he knows.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he knows.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It is important.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지가 시작. It is important. How much? 됐죠? 뭐가 어쨌다고? 붙여서 시작. It is important. How much
He knows.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시작. It is important how much he knows. 되셨나요? 자, 이때는요. much라는 말을 이것도 하나 잘 보셔야 돼. 저랑 수업하실 때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막 얘기하니까. 이때 much는요. 얼마나 많이. 많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사라고 주로 부르죠. 됐죠? 그런데 much에는 또 뭐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많은 것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것이라는 말로 쓰는 대명사 한 단어로 하는 게 대명사라 했잖아. 그래서 많은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것은 이때는 셀 수 있으니까 many things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죠? 많은 것들 우리를 알고 있어. 그랬을 때는 아는 것들을 다 여러 개를 안다라고 보니까 복수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many things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말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는 분은 how much he knows 하셔도 되고요. How many things he knows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거를 같이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how many things he knows 이렇게 가셔도 된다는. 그리고 how much he knows는요 얼마나 많이 그가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지만 얼마나 많은 것 대명사로 그죠? many things를 한 단어로 much라고 한 거야. 많이 그죠? 많은 것. 그래서 how much를 그냥 이 much를요 대명사처럼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가 알고 있는지 이렇게 가셔도 된다. 자세하게 풀었으면 how many things he knows로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영어하는 재미가 있겠죠. 이런 거는 배워서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되셨죠? 자, how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몇 강 더 남았어요. 아직 그 포기하지 마시고 한 몇 강 더 찍어 더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몇 가지 이제 when, where, why, how를 막 섞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